연습할 때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는 필수입니다. 아, 아파 보여. 참. 특히 남주님은요, 목 디스크 때문에 따로 사용하는 베개가 있다고 하는데요. 한때는 25만 원 상당의 고가의 T사 베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. 오랜 베개에 유목민 생활을 거쳐 지금은 이 베개를 가장 많이 애용한다고 하는데요. 되게 작은 것 같아요. 네. 목이 좀 안 좋을 땐 저런 목 디스크용 베개를 쓰고 동그란도, 예. 좋을 때는 그 T사 혹시나 베개를 쓰면 네. 릴렉스하면서 좀 잘 수 있거든요. 네. 네, 네. 남주 씨 이제 목 아픈 게 또 매트리스 영향이 좀 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. 네, 진짜? 그 진짜 2층 침대 매트리스가요. 그냥 땅바닥에서 자는 게 더 나을 정도의 그런 매트리스였어요. 21살에 디스크가 확 오더라고요. 아이고. 그러니까 17살 때부터 그런 침대에서 자다 보니까 아이고.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물건보다 매트리스에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가장 좋은 매트리스에서 수면의 질을 좀 높여서 자고 있어요.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약은 좀 드시는 게 있어요. 뭐 관절 관리, 다른 관리 있어요, 관절. 아, 까먹었어. 관절에 좋은 약 있는데. 근데 진짜 비타민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때려 넣어줘야 돼요. 맞아. 그냥 넣으면 안 되나요? 네, 때려 넣어줘야 돼요, 때려 넣어줘야 돼요. 배부를 정도로. 때려 넣어야 돼. 배부를 정도로.